받침대가 바닥에 고르게 밀착되지 않아 흔들리거나 돌아갈 때 소음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. 받침대를 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쳇바퀴에서 받침대를 분리합니다. 뒤쪽에 있는 너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원통과 받침대를 쉽게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. 받침대를 책상 위에 놓고 굽어있는 반대편으로 힘을 가해 평평하게 만듭니다. 최대한 평평해질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. 받침대가 평평해진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재조립을 하면 됩니다. 조립은 분해하셨을 때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. 조립이 완료되신 후 쳇바퀴를 돌려보시면 교정 전과 다르게 움직이지 않고 안정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